해도 안 들어줄 겁니다. 어제 오늘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현직 여당 그것도 국회의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토론회를 했던 말은 그냥 립서비스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의 엇갈린 발언과 행보를 보니 국민들은 이제 정책을 믿을 수 없구나, 정부도 확신이 없구나 라는 때늦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하에 임대차도 오를 것이니까 상한제를 둔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주도 정책을 신뢰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책임자에서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더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의 주택정책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가 절대 확실할 사항이라고 합니다.